이번 에피소드에서는 PD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PDE 구조, 스트럭처 부분과 그리고 메시지 포맷, 그리고 쭉 내려와서 크리에이트 히스토리 스트림 있죠. 그리고 예, 거기까지 해서 PDE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E는 말 그대로 메시지들의 연결이에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는 앞에 메시지를 참조하도록 previous 파트에 참조하도록 되어 있죠. 메시지의 ID, 각 메시지의 ID가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들 간의 체인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체인이죠. 말 그대로. 여기다 좀 적을까요? 7번 feed equal message chain 혹은 chain of chain 또는 log of message죠. 메시지. 메시지들의 체인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왜 좋은 알고리즘이냐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은행, 뱅크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메시지들 중에 어느 한 메시지가 트랜잭션이란 말이에요. 시퀀스가 3번이잖아요. 3번 자리가 타입이 지금 포스트인데 포스트 타입이 아니라 트랜잭션 타입이다. 혹은 뭐 뱅크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금융 거래 타입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요 금융 거래 메시지, 트랜잭션이 다른 메시지와 서로 체인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위 변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체인은 protecting data by data입니다. 데이터로서 데이터. 이 중에 지금 네 개의 메시지가 하나의 피드를 좀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3번 메시지가 은행 거래라고 한다면 이 은행 거래는 2번 그래와 2번 메시지와 4번 메시지 사이에 있잖아요. 따라서 요거 하나만 위 변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위 변조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거래들만이 서로 간의 트랜잭션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런 요런 알고리즘 SSV 알고리즘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니까 요것들은 다른 거래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사람이 주체인 경우를 상징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생성할 때 이런 체인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이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7-2번 해서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오토노머스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오토노머스 카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들도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메시지를 뭐 1초에 한 번씩 혹은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퍼블리케이션 합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와 방향과 속도를 기록한 메시지를 퍼블리싱해서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 체인을 형성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예를 들면 공장 출고 시점에서부터 공장 출고예요. 공장 출고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태까지 현재 시점과 장소까지 시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메시지 체인을 형성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자동차 하나가 뭐 수십만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체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자동차가 3년 전 정확히 3년 전 3월 1일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자동차에 탑승한 고객이 승객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위 변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동차가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이 또 메시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거래를 통해서 뱅크 거래, 뱅크 트랜잭션이나 트랜잭션 메시지 among ordinary 일반적인 메시지 사이에 뱅크 트랜잭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뱅크 트랜잭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것만 우리가 주목을 하자는 거죠. 주목을 하면 얘는 1차적으로 다른 메시지들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앞뒤에 있는 메시지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방식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 어디로 집필되죠? 집필되는 장소가 팝에 집필되잖아요. 그죠? A pop. 그러니까 in a specific region.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 팝은 collect all data from all peers. 다른 말로는 지설들이죠. 지설들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로부터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뱅크 트랜잭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데이터를 수집하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퍼블리케이션 하잖아요. 또다시 제차 퍼블리시하죠. To other peers. 그죠? 그래서 peer들 간의 데이터가 공유되도록 만들게 되죠. 그죠? 그럼 뱅크 트랜잭션은 1차적으로 다른 메시지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2차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팝에 의해서 다른 지설들에 의해서 또한 데이터가 보호가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연동되어서 하나의 데이터로서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들을 취합한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는 게 팝이잖아요. 우리 이제 공간 웹에서는 수플이 되겠죠. 수플 인 더 스페이스 웹. 그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뱅크 트랜잭션은 또다시 제차 자동차의 운행 정보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뱅크의 어떤 트랜잭션이, 만약 이게 두 번째 요것이 은행 거래에 관한 어떤 데이터였다. 데이터를 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뭐 금액을 뭐 1,000원이 오고 갔는데 1,000만 원이 오고 간 것으로 데이터를 위변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들의 체인이 깨지고, 1차적으로. 그죠?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요 메시지들과 자동차의 운항 정보를 취합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팝의 이어지는 데이터에서 또 이어지는 데이터 해시들도 다 깨지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를 위조했는지가 순식간에 발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마이닝 프로세서, 채굴 과정 없이도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도출되게 됩니다.